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물고기들 먹이는 냉동 미꾸라지 만드는 날이라 겸사겸사 영상을 켜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미꾸라지들이 약 120kg 정도예요. 이제부터 이거를 냉동 미꾸라지로 만들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드는 이유랑 이제 요령이 있는데 하면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우선 미꾸라지는 살아있는 상태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금을 쳐서 받아요. 받는 이유는 이 미꾸라지 몸 안에 있는 그 점액이랑 이제 겉에 묻어있는 점막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우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 효율을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을 쳐서 봤고요. 미꾸라지가 완전히 죽으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이 세척을 이제 할 건데 이 세척은 이 소쿠리에다가 옮겨놓고 그냥 씻을 거고요. 제가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저희 직원인 차밍한테 시킬 건데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차밍,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다 부어. 원신처럼 손으로 뜯지 말고 가위 써. 여기 도구가 있잖아. 신발 이쁘네. 야, 이 와중에 전화 죽이고. 오, 크림 같아. 다 넣지 말고 이만큼만 넣어. 가서 전화 받아. 네, 이렇게 미꾸라지가 있으면은 물로 세척을 할 거예요. 네, 깨끗한 물로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막 박박 씻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물로 헹궈주면은 점막이 다 통과돼가지고 배속으로 빠지거든요. 여러분들은 화장실에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작업으로 우선은 계속해서 다 세척이 되면은 옆에 통으로 옮길 거예요. 통으로 옮기는 이유는 이게 소금이 한번 절여져 있다 보니까 물로 이렇게 헹군다고 해서 염분이 다 쉽게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염분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염분을 안 빼고 이거를 그냥 급여를 하면은 애들이 줬는데 잘 안 먹든가 먹고도 얼마 안 가서 소화불량이 오거나 좀 복수병이 오거나 이제 좀 소화계통 쪽에 장애가 오거든요. 이제 이상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염분을 빼주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우선 청소는 별거 없어요. 이게 완전히 해감되는 미꾸라지면은 이거 조금 하다 보면은 금방 깨끗해져요. 지금 이거는 미꾸라지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이게 대만산 미꾸라지예요. 우리 흰둥이가 좋아하는 먹이죠. 사이즈가 크죠. 오! 이걸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옆으로 넘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남한테 시키면 돼요. 차밍, 너 일로 와서 이거 해. 네, 이제 세척이 된 것 같으니까 이걸 옆으로 옮길게요. 참이 여기로 부어버리자. 같이 잡아. 그냥 거기 이거 걸어버려. 거기도 물 채워야 돼. 진정해. 말로 해. 미꾸라지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염분이 어느 정도 배출이 되도록 한 30분 정도 담가놔줘요. 그리고 그거를 건져가지고 물기를 빼가지고 그냥 얼려주면 냉미 만들기 작업은 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미꾸라지를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뭐 똑같이 반복 작업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 돼요. 신발 이쁘네. 사장님이 읽었어요. 이거 집에서 미꾸라지 이렇게 씻으면은 진짜 부모님한테 등짝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 보여? 이 거품? 이야, 타밍 잘한다. 이야, 개쩔어. 머리 감겨줄까? 아, 미쳤어 이거. 왜 이래? 어? 무슨 소리야? 나 그놈한 사장님이라고. 어서 격식을 갖추지 못할까? 이거 안 보여? 미쳤어요?
참 이거 하고 있어 봐. 재밌는 게 생각났어. 이거 네가 손 잡고 하고 있어. 먹어. 와우. 먹어. 그왜 미꾸라지를 갖고 왔는데 먹질 못하니? 먹어. 왜 먹지 못하니? 왜? 자밍, 여기 와서 미꾸라지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소감이 어때? 해봐. 어? 해봐. 해보라고? 네, 지금 해감하고 있는 미꾸라지인데요. 지금 방금 해감한 싱싱한 미꾸라지를 좀 물고기들한테 맛보기로 한번 줘볼게요. 우선 여기 보이는 피라냐들한테도 한번 맛보기로 줘볼게요. 이게 지금 밥을 안 줬더니 지들끼리 지느러미를 막 뜯고 있더라고요. 오늘 방금 닦은 신선한 대만산 미꾸라지를 한번 줘볼게요. 잘 먹나? 지금 저 보이세요? 지금 가느는? 꼬리 부분이 완전히 썰렸죠. 피라냐가 하루만 굶기면 저래요. 오. 와, 이빨 진짜 살벌하네요. 진짜 순식간에 찢기고 있죠. 역시 피라냐가 이빨이 달라요. 오. 지금 너무 미꾸라지가 금방 걸레짝이 됐죠? 이빨이 확실히 살벌하네요. 얘네 말고 다른 애들한테도 한번 줘볼게요. 오우씨. 또 너냐? 또 너야? 오! 지금 이틀인가 밥을 안 줬더니 지금 신기가 엄청 불편하세요. 뚜껑을 열고 얘도 한번 맛보기로 줘볼게요. 진짜 무는 힘이 남달라요. 지금 흰둥이만 저러죠. 자, 너 먹어. 먹어. 오! 너 언제 왔냐, 흰둥아? 먹어. 뭐야, 왜 정자리 또 못 먹어? 어! 아씨! 자, 꼽치 먼저 먹고. 이제 흰둥이 안 줘서 삐졌어요. 이따가 물보라로 돌아오거든요, 저거. 큰일 났네. 저 삐지면 이따가 물보라 진짜 장난 아니겠을 거예요. 자, 우리 하얀, 어미도 먹고. 우리 레드테일도 먹고. 왜? 왜 이렇게 갑자기 와니네? 진짜. 뭐야, 이거 어디 닦아야 돼? 뭘 잘해! 저게 흰둥이 응원하고 있어. 자, 흰둥아. 위험한데? 이거 뭔가 영상 찍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오! 자, 꼽추야. 자, 인동아. 위험했어. 자, 레스트. 오! 니네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우리 레드텔 가니? 다시 올 거지? 자. 뭐야 너 스틸 당했네. 우리 흰둥이 멀리서 물 보라고 오지게 치고 있어요. 뭐야? 왜 안 받아먹고 목 때리고 있어? 먹어. 어이구 얌전해. 어이구 얌전해. 아 벌써 하나 남았네요. 아 여기가 진짜 주면 금방 줘요. 애들이 고기가 커서. 우리 레드테. 어이구. 네 맛보기로 요거만 주고요. 미꾸라지 씻고 있는데 뭐 일단 포장하는 것만 찍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네 이제 미꾸라지 120kg 해감이 끝났는데요. 보면은 약간 붉은빛이 돌죠. 이게 핏물이 살짝 빠져서 그런데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염분이 어느 정도 빠져야 고기한테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봉투에다 포장을 할 텐데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니라 물기를 좀 빼내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들 물기를 좀 빼놓은 다음에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냉동시키면 돼요. 그리고 염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제 안 빠졌는지 제대로 아는 거는 먹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미꾸라지가 뭐 하루 만에 잘 안 온다 이렇게 쉽게 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그 바닷물이 잘 안 얼잖아요. 염분 농도가 높으면은 그 물이 잘 안 얼거든요. 미꾸라지도 염분이 많이 머금고 있으면 잘 안 얼어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얼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온다 그럼 그냥 염분 제대로 안 빠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 억지로 얼리려고 하지 마시고 꺼내셔서 그냥 다시 담수에다가 한번 헹구고 염분을 좀 빼가지고 다시 얼리시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비닐 포장을 하면 돼요. 비닐 포장은 차명한테 시킬 거고요. 차명차. 미꾸라지를 한번 줄 때 녹이는 만큼만 이렇게 얼리고요. 이렇게 포장을 하고요. 포장은 그냥 일반 물고기 포장하듯이 고무줄로 포장을 해요. 그치. 이건 어차피 뭐 두 겹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겹씩 하면 되고 해서 냉동고에 넣어야 되니까 옮기기 편하게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나머지 애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돼요. 여튼 오늘 영상은 미꾸라지 120kg 해감해가지고 애들 밥 만드는 영상이었고요. 이거 뭐 똑같은 거 반복해가지고 보여드려봤자 어차피 시간 낭비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